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대학교를 볼때다 서울대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특정 대학교들 몇 개가 전체 다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돼버렸는데 사실 영국은 전공에 따라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어떻게 고르냐라고 생각을 할때 물론 전공이 다는 아니지만 전공을 보면서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잖아요. 전공을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사이트가 세개 있어요. 하나는 더 타임즈에서 하는 곳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디언에서도 발표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디펜던스에서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건 이제 어카운팅 파이낸스라는 전공에서 그 해당 세 사이트에 1, 2, 3등을 다 순위표를 캡처를 해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타임즈인데 타임즈에서는 영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임페리얼 컬리지라고 했고 2등이 LSE, 3등이 뭐 에딘버러, 맨체스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기 보면 가디언에서는 1등이 마스 대학교가 1등이고 뭐 러퍼럴, 리즈 이런 식으로 쭉 나가죠. 그리고 저기 보면 컴플리트 유니버시티 가이드에서는 1등이 스트라스클라이드고 뭐 글로 순위가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순위가 다는 아니지만 내가 좋은 대학 가겠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세 가지 언론사에서 발표하는 발표 자료에 탑 10, 탑20 안에 있는 대학은 다 좋은 대학이다 이렇게 표준을 구간합니다. 그러면 영국 대학이 어떻게 갈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내신도 좋고 영어도 잘해요.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바로 영국 대학에 갈 수가 있을까요? 네, 갈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대학은 못 가요. 이제 그 이유가 역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느 나라 학생이 있을까? 중국 학생이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중국 고등학교에서 내신 2등급, 1등급이에요. 그리고 한국말도 되게 잘해. 근데 서울대학교에 오고 싶다고 그래요. 그럼 서울대학교에서 받아줄까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수능이 높아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영국 대학교들 입장에서는 수능 2등급이 도대체 어느 정도 잘하는 거지? 자기네 교육과정이랑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것이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해도 뭐 국제학교를 다닌다거나 외고를 다닌다거나 해서 AP나 IB 같은 것들을 했다라고 하면 그 점수를 갖고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니셨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 A레벨, 파운데이션, 인터내셔널 이어원 이런 과정, 이런 중간 과정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 과정을 하게 되면 LSE도 갈수 있고 셰필드, 러퍼러 다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으면은 여기 제가 써놨는데 뭐 이런 과정들을 하면 갈수 있어요. 과정이 되게 많죠. 내가 나에게 이제 맞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파운데이션이 인기가 많고 유학원들이 다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막 블로그하고 막 하니까 다 파운데이션을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정 파운데이션 이것만 하면 다갈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목적, 나의 희망 전공, 목표 대학,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자, A레벨. 이거는 영국의 12, 13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 때 하는, 사실은 2년에 걸쳐서 준비하는 시험을 말하는 거고요. 이걸 하게 되면 모든 학교를 다갈수 있습니다. 모든 영국 다갈수 있고, 대신에 학비가 비싸요. 1년에 한 7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1년에. 그리고 2년 과정이기 때문에 한 1억 5천 정도가 들어요. 그리고 이게 2년인데 이게 요즘 새로 생긴 거예요. 2년에 A레벨을 1년으로 빡 줄인 게 있어요. 그래서 패스트트랙 A레벨, 인텐시브 A레벨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2년 할걸 1년으로 줄였으니까 매우 어려워요. 대신에 A레벨이랑 똑같이 갈수 있는 곳다갈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정말. 원래 여기 별로 없었는데 요즘 이 과정을 많이 연구해서 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인기가 많은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인데 이것은 외국인 특례 입학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년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9개월의 준비 과정을 하고 그 성적을 가지고 영국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에 망쳤어 아주 수능을 막 너무 못 봤어 아니면 뭐 내신도 되게 안 좋아라고 해도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가 유튜브 저희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튜브를 좀 보시면 저희가 계속 내신 성적 막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신 몇 등급이냐, 내신 몇 등급이냐, 내신이 좋은 게 좋다. 그 이유는 내신이 좋으면 갈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토미 온캠퍼스 런던 같은 경우에도 내신 6등급, 5등급, 6등급. 세상에 지금 6등급이에요.
0등급까지 해서 5등급대. 그죠? 그러니까 5.9등급, 6.9등급, 아무튼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 학생을 받는 게. 그래서 난 내신이 7등급, 내가 내신이 8등급인데 그럼 나는 못 가요?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있는 그 뱅거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을 보면 그 학생은 우리나라에서 내신이 8등급이었는데 어떤 파운데이션을 하고 자금을 받고 대학교에 들어간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파운데이션은 다 다릅니다. 아무튼 이게 좋은 건 시간하고 비용이 저렴하고 예를 들면 파운데이션 과정 같은 경우에도 2,500만원, LAC 파운데이션은 2,900만원 정도예요. 이거 하면 뭐 되게 특성이 다른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아무튼 온캠퍼스 런던 같은 경우에는 유카스라고 하는 A레벨을 한 친구들과 똑같이 유카스라고 하는 영국 대학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다섯 개의 대학을 지원하고 내가 거기서 골라서 가는 거예요. 성적에 따라서. 그리고 유카스에 대한 건 좀 더 톰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배우는 과목이 3개, 4개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수능 하면 10개, 12개 정도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파운데이션을 하면 내가 경영을 하겠다. 그럼 경영과 관계된 전공 3개 플러스 영어 해서 딱 4개만 배우고 이 성적만 갖고 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또 하나는 절대평가라는 거. 상대평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 틀리면 내신이 막 3등급, 4등급으로 밀려나잖아요. 근데 그게 영국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절대평가니까 내가 다 잘하면 다 킹스컬리지 런던 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시험 이렇게 하면 막 잘하는 친구들이 야 어제 뭐 공부 좀 했어? 그러고 잤어 그냥. 야 재밌더라 스카이캐슬. 막 이렇게 얘기하는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니까 얘가 뭐 유럽에서 온 친구예요. 얘가 영어를 잘해. 그럼 얘가 영어를 나한테 가르쳐주고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수학을 잘하니까 내가 수학을 가르쳐주고 서로 이렇게 도와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걸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는데 우리는 계속 막 내 친구는 나의 적은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밟고 일어나야 되는 뭐 그런 교육을 받았던 우리한테는 아주 좋죠. 열심히 하면 돼요. 자기 열심히 하면 자기 실력대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 제가 아주 강조하고 싶은 과정 중에 하나인데 International Year 1이라고 해서 이제 영국은 대학교 1학년을 Year 1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그러니까 국제 학생을 위한 1학년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는 해당 대학교에